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40여 년의 투쟁 역정 가운데 다섯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행동한 양심을 실천한 투사셨습니다. 역사와 시대의 요구에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상인적 현실 감각을 발휘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정치가셨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시간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시에 민주인권국가를 확립하였고 IT 전문화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마련해서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IMF 위기를 10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국가를 이끌어간 철학의 요체는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은 나의 근원이요 삶의 이유라고 하는 신념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에 임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늘 존중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단상에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님을 기리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거목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15주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의 마음이 커집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평생 다섯 차례의 죽을 고비 그리고 오랜 수감 생활 망명이라고 하는 참으로 모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으셨고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앞장서 가셨던 길을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졌고 복지국가의 문을 열었습니다. 백범 선생이 꿈꾸셨던 문화강국으로의 비상도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지금 다시 김대중 정신을 되새깁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을 지킨 인동초의 뚝심,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시대를 통찰했던 해안,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갔던 강철 같은 의지, 저희들이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내년 봄, 반드시 전국 곳곳에 행동하는 양심을 꽃피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권력이 파괴해가는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경제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님의 내년 15주기 영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기필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평소 불철저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노갑 이사장님과 여러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발을 내딛는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성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그냥 계시고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저 손을 한번 흔들어서 김대중 대통령님께 한번 환영한다는 큰 손인사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화이팅!